신영이 너 옛날 유도 안 되겠지? 근데 왜 그만뒀어, 너 유도? 그래, 유도 관뒀잖아, 나. 너무 못해서. 그래? 되게 못했어. 진짜 솔직. 솔직하게 어. 유도를 못해서 그만뒀다는 건 충격적이다. 아니 원래 유도 그만두고 싶으면 좀 한 번 잡잖아요. 감독님이 잘했어. 신나게 보게. 잘했어. 네 또 따로 또 잘하는 거 있을 거야. 진영아 유도 에피소드 몇 개 정도 있어? 정말 나 때문에 다 져가지고 감독님이 머리 깎으라고 머리 깎고 정신 무장하라고. 출발. 그래서 머리를 깎고. 이제 목탕을 갔는데 들어갔어. 목탕 들어갔는데 중학생이고 이러니까 그게 성장도 많이 안 했잖아. 머리 깎고 이렇게 들어가서 어머! 이러시길래 내가 바로 그게 그냥 나가 이거 그래 그거 수술하러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송곳 같은 걸 집으로 통통통 쳐. 그러면 코에는 느낌은 없어. 마취 됐으니까 소리가 나지. 아니 여기 이빨 부위가 여기서 시끔시끔 걸려. 그러더랬죠. 주영 씨 조금 더 이상할 겁니다. 그런데 절대로 내뱉지 마세요. 그러더니 여태 찍히시면 뚝 뭘 부러뜨려. 뒤로 확 넘어가. 그럼 왜 지금 나와. 그럼 여기 다 튀겨. 그럼 그 의사 선생님 나도 주영 씨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조절하냐고. 조절 못해. 그런 대화를 계속 하면서 이 다 보여. 그리고 일단 준비해. 그런 다음에 이거 다 끝났습니다.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붕대를 계속 집어넣어. 그럼 거짓말 하나 던지고 막 똥똥한 휴지 이만큼 집어넣어. 그럼 이러고 있어. 딱 가고 이제 붕대를 풀러 가는 거야. 그 사람이 딱 나한테 이제 이거 뽑는 게 아마 제일 고통스러울 거야. 붕대가 마지막에서 뭉쳐서 큰 덩어리가 나올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절대로 코로 바람을 내뱉지 마세요. 그래서 오케이. 이 붕대를 빼는데 완전 마술수야. 따따따따따. 뭔지 알지? 따따따따따. 근데 이거 뺄 때 두 가지야. 여기 위에 이빨에서 시끔시끔. 그리고 눈가락은 돌아가. 너 로또 할 때 공들 있지?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. 계속 따따따따따. 무슨 숫자 할지 몰라. 근데 그게 눈가락이 돌아가는 거야. 끝에 가서 이제 딱 뺐는데 이 맨 처음에 집어넣은 거 뭉쳐서 집어넣은 게 팍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내뱉어. 했지. 코에서 선지가 나와. 팍! 묵고등에 딱 나오는데 주영 씨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. 아니 반대쪽 똑 다 했어. 딱 나와서 바깥에 나왔어. 가을이었어. 너무 바삭해. 바깥에 딱 내 기억나 아직도. 주차장에 있는 딱 하늘 보고 그걸 봤을 때 코에서 커피가 이렇게 나왔어. 난 몰랐어. 그 냄새가.